저는 모델이고요. 네네. S팀 소속돼 있는 박호영입니다. 아. 네, 옷을 어렸을 때 너무 좋아해서 네, 저 나름대로 조금 약간 멋을 부려고 아, 오늘 좀 힘 좀 네, 주셨구나. 약간 힘을 좋은 저는 패션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는 호수라고 합니다. 아, 네. 네, 안녕하세요. 패션 유튜버 함지수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 지금 홍대에 와 있는데 원래 오늘은 홍대에서 오늘 모임니 컨텐츠를 진행을 하려다가 제가 오늘 여기 홍대 무신사 스탠다드 매장에 초청을 받아서 한번 오게 됐는데 오늘 여기 오신 분들 패션이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바꿔서 인플루언서 분들은 어떤 브랜드의 제품을 입고 가격대는 얼마나 되는지 좀 궁금하시죠? 그래서 오늘은 그런 컨셉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보시죠. 네, 여러분 지금 무신사 스탠다드 매장 앞에 왔는데 유튜버 호수님 만나가지고 즉석에서 제가 바로 요청을 드려서 오늘 호수님 오늘 무임리 컨텐츠 첫 번째로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호수님 자기소개 간단하게. 네, 저는 패션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는 호수라고 합니다. 아, 네. 호수님 영상 중에 저도 진짜 뭐 꿀팁도 많아가지고 보고 배운 것도 많고 하니까 한 번씩 들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오늘은 시티보이 느낌을 가져가는 네, 그런 착장을 연출해봤어요. 전체적으로 엄청 루즈하게 빼진 않았는데 좀 소재를 깔끔하게 매치를 해서 약간 좀 포멀한 약간 좀 포멀한 느낌 살짝 섞어서 시티보이를 풀어봤어요. 좀 깔끔한 네, 느낌. 살짝 믹스매치적인 느낌. 네. 네. 그래서 신발도 이제 로퍼를 신어줬고요. 오늘 진짜 네, 네. 너무 약간 귀여우면서 좀 깔끔한 느낌. 네, 이제 소재적으로 이제 약간 깔끔하게 가져가면서 이제 귀여운 그런 시티보이 느낌은 가져가는. 일단 후드티는 아크네 스튜디오 제품 입었고요. 이제 가격은 30만 원 중반대. 네. 모자는. 네, 모자는 아더에러 제품이고 아더에러. 이거 세일해서 구매 세일할 때 구매를 해서 3만 원에 구매를 했어요. 3만 원요? 네. 그 최근에 고스트 스토어라는 아더에러 홈페이지에서 세일을 했었는데 그때 구매를 한 제품이고요. 오늘 그럼 티셔츠는 이제 무텐다드 티셔츠인데 그냥 편하게 입으려고 이제 레이어드 네, 하려고 그쵸. 네, 그래서 이렇게 구매했었던 제품이고 정도? 네, 만 원 정도. 그리고 이제 팬츠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무텐다드 드로우 팬츠인데 이제 버뮤다 핏으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슬랙스 재질로 나와가지고 저 이런 거 있는 거 처음 알았어요. 근데 되게 잘 어울리시네. 이제 핏 같은 경우에는 시티보이 무드에 좀 잘 어울리는 네, 핏인데 그쵸. 깔끔하게 나와가지고 전체적으로 포멀하게 살짝 빼기 좋더라고요. 네, 가격이 2만 원대인가? 네, 2만 원대. 가방은 이제 네. 하 아카이브 제품이고 네. 7만 원대. 7만 원대? 네. 오늘 또 포인트. 네. 이거는 제가 에어팟 케이스를 예쁜 게 뭐가 있지 하고 엄청 찾았는데 그 루이카토즈 제품이 좀 퀄리티 좋게 나왔더라고요. 나머지는 약간 좀 퀄리티가 좀 안 좋아 보이는 것 같아서 그래서 좀 돈을 드렸습니다. 4만 원대 정도. 케이스에 4만 원. 네. 약간 좀 눈물 흘리긴 했는데. 아, 너무 예뻐요. 네. 신발은 이제 하루타 제품이고요. 이제 리얼 가죽이랑 합성 가죽이 있는데 이건 리얼 가죽이고 가격대는 10만 원 초반이요. 10만 원 초반. 네, 10만 원 초반. 그 정도. 구독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그 오늘 모임리 첫 번째 해주셔서 우리 또 호순이 너무 감사드리고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아, 네. 그러면 또 한번 다음 분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그 저 패션 유튜버 하고 있는데 오늘 옷을 되게 잘 입으셨는데 혹시 인터뷰 잠깐 가능하실까요? 너무 부끄러워요. 안 돼요. 엄마도 유튜버 하세요. 저는 구경할게요. 네, 다음 분을 어렵게 모셨는데 정말 오늘 너무 멋지신 분 만나뵙게 됐는데 혹시 자기소개 간단하게 가능하실까요? 저는 지금 퍼리지행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네. 조현주라고 합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패션 쪽으로 콘텐츠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직장생활 올해 36년 하고 퇴직을 했는데 옷을 어렸을 때 너무 좋아해서 네. 내가 좋아하는 옷 얘기 그런 것 네, 많이 하고 있어요. 네, 네. 네. 무신사가 좀 단순하게 디자인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 제가 화려하게 보면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데 네. 또 너무 무채색으로 이름은 좀 그러니까 초반에 살짝 그 네, 호피인데 네이비 호피 원피스에서 네. 보이는 식으로 해서 안에 비치는 느낌 보여주려고 그렇게 입었습니다.
네, 안경꽃 이름이 뭔지 기억을 못해. 기억은 안 나고. 네. 가격대는? 가격대는 렌즈랑 해서 한 100만원? 100만원 정도? 코트는? 코트는 이거는 제주도의 허상점이라고 그 한 평생 남자 옷만 만드신 분께서 여자 옷을 만드시는 거에서 작년 가을에 샀던 린네이에요. 가격대가 한 5-60만원 정도? 아, 5-60만원? 예, 또 할 거예요. 머플러인가요? 머플러는? 이거는 머플러 아니고 이너 상이에요. 아, 네. 예. 이거는 그냥 편집샵에서 그냥 브랜드랑 가격? 브랜드는 가격대는 한 20만원대? 네. 오늘 좀 가방이 되게 예쁘시고 달아놓은 것도 너무 멋지신데. 네. 이거는 메조 마리젤라 다 잘 아시는 거고 가격대는 글쎄 한 250? 300 가까이, 300은 좀 안 될 걸로 알고 있어요. 요거는 코스 거. 코스 제품. 네, 코스. 이게 너무 예쁜 거. 너무 예쁘죠. 네네. 저 요새 너무 재밌게 잘 들고 다니는 가방이에요. 이거는 얼마나? 이게 얼마? 10몇만 원 줬던 분이 해주셨던 것 같은데. 맞아. 신발. 이게 신발이 뭐지? 닥터 마틴. 네, 닥터 마틴 지금. 네, 가격대는 네. 뭐? 가격대 한 30만 원. 30몇만 원 줬던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또 인터뷰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진짜 옷 너무 잘 입으셔서. 네, 들어가세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가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패션 유튜버 하고 있는데 네. 오늘 옷 스타일이 너무 좋으셔서 네. 혹시 인터뷰 잠깐 가능하실까요?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아, 네. 저는 모델이고요. 레스팀 소속돼 있는 박호영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역시 딱 봤을 때 모델 느낌이 좀 나가지고. 네, 여름이랑 간절기 사이여가지고 티셔츠 하나만 입기엔 좀 춥고 자켓을 좋아하는데 오늘 입기에는 딱 이런 트러커가 딱인 것 같아서 트러커 꺼내서 입었습니다. 약간 좀 힙한 느낌으로 입으시구나. 네. 일단 리바이스는 이게 제가 4년 전에 샀는데 가격은 한 10만 원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냥 커스텀을 한 거고 트러커 자켓은 자라 거. 네, 자라 건데 이것도 한 10만 원 중반? 10만 원 정도. 그리고 뭐 안에 이너로 이제 이거는 제가 친한 동생이 하는 브랜드인데 지독이라고 네네. 모델 친구가 하는 브랜드 티셔츠고요. 그리고 뭐 여기 목걸이는 원어닛이라고 액세서리 이것저것 좋아하는데 보통은 은으로 레이어드하고 가격대는 요거는 좀 싸요. 네. 한 3만 원? 3만 원. 네, 근데 지금은 판매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실버 액세서리들도 네, 요거는 네. 다 같은 사람 브랜드인데 네. 목걸이랑 같은 브랜드. 네. 이거 이어커프 여기 있는데 네네. 이어커프까지 같은 브랜드인데 그럼 전체적으로 다 네. 가격을 합하면 가격 다 합하면은 20에서 30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신발은 저도 잘 가격을 리세일에서 산 건 아닌데 선물을 받았어요. 그래갖고 제가 산 건 아니어서 가격을 잘 모르겠어요. 제품명은 그럼 모델 어떤 모델인지 이거 조던 짐 레드 하이. 짐 레드 하이. 네. 네. 그러면 오늘 또 인터뷰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또 제가 영상 올라가면 링크도 따로 드리도록 할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빈님.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또 촬영 있어가지고. 아, 진짜요? 한번 더 해주실 수 있나요? 일단... 친구분들, 네. 한번 둘러보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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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오늘 또 유빈님을. 혹시 함지수님?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너무 잘 보고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또 오늘도 봤는데. 아, 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또 뵙게 됐네요. 네. 근데. 오늘 딱 멀리서부터 오시는데 또 유빈님 같은 분이 또 걸어오시더라고요. 딱 봐도 오늘 패션 왕이다 딱 느낌이 아닙니다. 나가지고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번 준수님 컨텐츠로 제가 나왔고 네. 고간지라는 프로그램에 나왔었고 지금은 우승을 했고 네 우승을 했었고 네. 지금은 패션 디렉터랑 스타일리스트로 활동 중인 유비라고 합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오늘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저번에 입었던 네. 것보다 오늘 스타일이 너무 아, 좋은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어떤 느낌인지 오늘은 사실 제가 좀 오늘 이제 뒤에 그쵸, 있는 VIP 네, 초청 행사 무신사 스탠다드 초청을 받아서 이제 저 나름대로 조금 약간 멋을 부려고 아 오늘 좀 힘 주셨구나 네, 약간 힘을 좋은 네, 그런 룩입니다. 네. 모자 같은 경우엔 제가 이거를 선물을 받아서
이거는 브랜드랑 가격을 잘 모르겠고요. 아 그래요? 네. 모자가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방은 휴먼메이드 제품이고 웍스아웃에서 한 8만원대 8만 원 네, 했었고 이제 위에 니트 조끼는 그때 말씀드렸던 휴캐스트님이라는 아, 네. 그분 네. 정보가 안 나오던데 뭐 그 쇼핑몰 이름? 아 그거를 있나요? 제가 한번 저도 문의가 너무 많아서 네네네. 검색을 해보니까 휴클로젯이라고 네. 검색을 하시면 뜨는 것 같고 그래서 거기 브랜드 이제 보세 제품이고 목걸이? 목걸이는 그때 십자가 달려있던 아, 땡고. 그 체인의 땡 오, 네. 네. 제품이고 팔티 반팔은 그냥 컨버스 네 무지티고 바지도 그 휴클로젯 제품이고 신발은 이제 뭐 체인? 아 체인은 이제 제가 그냥 동대문에서 부자재 사가지고 만든 아, 체인 네 만든 체인이고 신발은 이제 크록스 제품입니다. 아. 네. 아, 두 번째 뵙는데 네. 너무 또 반갑네요. 아 저도 다음번에 또 뭐 같이 뭐 기회 있으면 아 좋습니다. 진행하도록. 네, 그럼 뭐 바로 가시나요? 아, 저는 이제 저녁 친구들 잠깐 얘기하고 네, 그러고 넘어갈 거예요. 오늘 또 고관지 친구분들이랑 네. 같이 나오셨더라고요. 네. 근데 일단 콘텐츠 지금 다 찍고 싶은데 너무 시간이 많이 좀 없을 네네네. 것 같아서 일단 유빈님만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제가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빈님. 안녕하세요. 저 패션 유튜버 하고 있는 한주수라 하는데 아, 네. 오늘 스타일 너무 좋으셔서 잠깐 인터뷰 혹시 가능하실까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어제 봤어요. 어? 그래요? 부산에서 하고 계신 거. 아, 네. 그 영상 봤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스타일 되게 좋으셨는데 네. 혹시 자기소개 간단하게? 아, 저는 27살 패션 MD 겸 마케터를 오, 일하고 네. 있는 박성민입니다. 혹시 뭐 브랜드 알 수 네. 있을까요? 아, 브랜드는 포스333이라고 펑키하고 스트릿한 좀 아, 네. 캐주얼하고 그럼 혹시 네. 오늘 입으신 제품들이 그 브랜드 아, 아쉽게도 없어요. 아, 아 어떡해 이럴 때 그냥 따로 행사도 오고 그쵸. 제가 원래 기존 추구하는 방향이 조금 크 오버하게 있는 걸 좀 좋아하다 보니까 행사도 참여하다 하니까 데님도 입어주고 약간 좀 짧은 자켓으로 뭐 시티보이? 약간 그거를 좀 좋아하긴 하는데 네, 조금 그걸 좀 반영해서 행사에 어울릴만한 코디를 했습니다. 이거는 안경은 애쉬 크로포트라는 네. 모델이고 한 12만원 정도 하고 이거 모자는 유세지랑 K 콜라보 제품인데 이거는 한 5만원, 6만원 정도 가방은 노스페이스 퍼프나벨 제품이고요. 이거는 가격이 구매 대행으로 한 거라서 한 20만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모이프라는 국내 브랜드 제품이고요. 자켓 가격은 20-30만원 정도 해요. 이너? 이너는 유니클로 유니클로죠. 크루넥 제품이고요. 가격은 한 2만원? 아, 팬츠는 코모리라고 일본 브랜드 제품이고요. 40만원 정도. 클락스는 15만원? 네 맞아요. 그 정도 하는데 끈은 빈센트 슈레이스 해가지고 오, 네. 네 따로 한 2만원 주고 따로 사서 끈을 바꿨어요. 액세서리까지 이거는 구찌 네 커플링이 네 아 오늘 또 너무 스타일 좋으셔서 아 죄송합니다. 제가 영상 올라가면 링크 네.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오늘 이렇게 오늘 모임리 콘텐츠를 한번 좀 진행해 봤는데요. 영상 분량이 너무 많이 나온 것 같아서 1부랑 2부를 좀 나눠서 가야 될 것 같아서 1부는 이 정도로 하고 2부는 아마 다음 주쯤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2부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그럼 안녕. 저 20살 문재경이라고 20살 네, 네, 대학생. 아 스타일이 너무 좋으셔서 아, 감사합니다. 왠지 많이 봤던 분인 것 같아서 저 어떻게 아시고 인스타에 워낙 많이 뜨셔서 제가 또 아까 들어가시는 거 보고 스타일 너무 좋으셔서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아 진짜요? 아니요. 아 나 가는 거 아니에요? 아 아니요.